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의 생활고를 경감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연일 제시하며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기세와 가스비를 납부하지 못해 복지 위기 대상자로 발굴되는 취약계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발굴해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그린 우편 서비스를 활용해 요금 감면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를 받은 복지 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 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한 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됩니다. 정부가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자를 기초, 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와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교통 실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비용 신청은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해 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을 일정 주기를 두고 시설 운영에 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전국 1,885개소에 대한 지난 3년여간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1,885개소 중 1,202개소가 우수시설 A등급으로 지난 2019년 평가 대비 75개소 3.6% 증가했고, 특히 이번 평가 결과에서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40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동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보장구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서울시 은평구가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 등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보험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총 1년이고, 보험료는 구청에서 전액 부담하며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은평구 거주 등록장애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한편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휠체어코리아.com에 전화하거나 누리집에 접속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스포츠 경기장은 많은 이들이 찾고 모두가 즐기는 공간이지만 장애인들은 이용에 불편함이 많은 현실입니다.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경기장. 다양한 경기를 관람하며 함께 응원하는 장소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경기장은 공중이용 시설로서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위한 편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스포츠 경기장 21곳의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경기장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장 주 출입구 접근로의 경우 단차는 2cm 이하로 기준에 적합했으나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 가능한 유효폭은 기준보다 좁은 경우가 일부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출입구 접근로 131개 중 6개는 보도블록 파손, 경사로 미설치 등으로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도 문제는 반복됐습니다. 조사 대상 93개 중 31.2%는 주차구역 면적이 기준보다 작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표소의 경우에도 53.2%에 달하는 25개가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다수 경기장이 휠체어 관람석 이용자가 실제 장애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발권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의 불편이 있는 만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경기장 관리자에게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 개선을 권고했으며 보건복지부에는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 아동을 위한 인권 증진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준화된 발달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 아동을 위해 표준화된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인권 증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2021년 장애 아동이 사는 장애인 거주시설 121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활실이 성인과 분리되지 않은 곳이 47.9%를 차지했습니다. 개별 학습 공간이 없는 곳과 놀이기구가 없는 시설은 각각 29.8%, 52.1%로 나타나는 등 시설의 아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아동의 보편적 권리와 장애 특성에 따른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아동을 위한 표준화한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아동의 탈시설 우선지원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아동에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서비스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는 연령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장애 아동의 경우 성년 이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시설 내에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점병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발달장애인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거점병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행동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는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총 1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점 병원의 숫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와 대구, 광주 등 9곳에 거점 병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거점 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중 32.3%는 거주지가 아닌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거점 병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설 것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의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 채용이 3월부터 시작됩니다. 행정과 보건 등 분야에서 64명의 공무원이 선발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가 2023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2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3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4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실업급여 지급과 누리집 운영 및 관리, 진료비 심사 청구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됩니다.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됐습니다. 2008년 1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선발 인원은 총 401명이며 2021년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총 1,086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수어 통역사와 음성지원 컴퓨터 등 장애 유형별 다양한 편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서는 3월 17일부터 23일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오는 8월 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두에게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피난 안내 영상물이 제작됐습니다.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가 지난 16일 2022년 장애인을 위한 피난 안내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18개 상영관에 피난 안내 영상물 제작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국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의 일환으로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 전 상영되던 피난 안내 영상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삽입해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전국 상설 영화관 사업자를 대상으로 참여할 영화관을 모집했으며 19개 상영관 36개 스크린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이 중 최종 18개 상영관 30개 스크린이 선정됐습니다. 내가 삶의 에너지고 저에게 노래라는 것은 전부고요. 없어서는 안 돼. 저의 모든 것이에요. 모세는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고요. 산다고 하면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고 진단을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5살 때 말문이 트이면서 이렇게 노래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장애가 지체 장애, 지적 장애, 또 시각 장애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쪽 귀, 귀도 한쪽 귀만 들리는데 그 한쪽 귀로 듣고 따라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노래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올해도 더 많이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전국 나는 노래자랑 더 많이 많이 아껴주시고 행복하시고 오늘이 저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못된 날이었어요. 기적을 노래하는 소년 가수 겸 성악가 박모세 씨가 복지TV 홍보대사로 새로운 행보에 나섭니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복지TV 본사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박모세 씨는 태어날 당시 숨만 쉴 뿐 아무 기능을 할 수 없고 뇌수가 흐르지 않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수차례에 걸친 수술과 노력 끝에 말문이 열리기 시작하며 노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장애가 지체 장애, 지적 장애, 또 시각 장애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쪽 귀, 귀도 한쪽 귀만 들리는데 그 한쪽 귀로 듣고 따라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노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이후 다양한 무대 위에 오른 그는 성악가를 졸업하고 900여 차례가 넘는 공연 등을 펼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박모세 씨는 복지TV의 대표 프로그램인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출연하며 홍보대사로서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에게 노래라는 것은 삶의 에너지고 저에게 노래라는 것은 전부고요. 없어서는 안 돼. 저의 모든 것이에요. 오늘이 저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못된 날이었어요.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올해도 더 많이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전국 나는 노래자랑 더 많이 많이 아껴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기대와 성원, 관심과 애청 부탁드려요. 복지TV의 홍보대사로서 많은 분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전하도록 함께 할 거고요.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 금융구조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이자를 30%에서 50% 낮춰주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저신용과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 차주들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자녀의 등하원에 2시간 이내에 단시간 돌봄 서비스가 시범 운영됩니다. 또 아이돌봄이 국가 자격 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민간 돌봄 인력에 대해서도 교육 이수와 범죄 경력을 관리하게 됩니다. 지난 16일 여성가족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다양한 아이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아이돌봄 일을 2시간 이내 단시간 이용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이용 시간은 2시간부터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이내에 신청할 수도 있고 2시간 이내에 단시간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만 아이돌봄의 이동 비용과 급여를 고려해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수요 공급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부터 초등 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양주시의 유일한 장애인 복지관에 정우선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주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장애인들이 3355 모여들었습니다. 2023년도 복지관 사업설명회가 있는 날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다양한 관심으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인구 약 24만의 양주시에는 등록 장애인 약 1만 3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활동, 인식개선,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양주시 유일의 장애인 복지관으로 올해는 65개 영역에서 303개의 프로그램을 계획해 지역의 장애 당사자들과 가족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복지관 이용인으로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치유가 많이 되는 곳이라고 나는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곳이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우고 진짜 제가 첫 여기 왔던 인상하고 지금의 인상하고 100% 틀려질 정도로 복지관은 정말 감사한 곳이고 고마운 곳이라고 진짜 누구에게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 장애의 벽을 허무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는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도 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 속으로 내딛는 많은 장애인들의 걸음걸음에 희망을 담아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정서를 돌보는 기능을 탑재한 순봇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 심리지원에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현 기자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16일 남초등학교 비타민센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개발한 휴머노이드 정서 로봇을 선보이는 순봇 체험회를 열었습니다. 순봇은 순천의 로봇의 줄임말로 사회적 약자가 본인의 마음을 직접 그려보는 마음일기와 우울감을 진단해주는 프로그램 등 이용자의 정서를 돌보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사회적 약한 연결고리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디지털 기술을 만나고 그리고 편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순봇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순봇은 스케줄러 기반 통해서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속마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케어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몰입형 콘텐츠를 통해서 학습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 신성장산업과는 순봇을 발달장애인 지원에 활용하고자 지난해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증을 완료했고 올해는 전남 동부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 순봇 20대를 보급했습니다. 네, 이 로봇이 교실에서 보조교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고 있고요. 또 로봇이 우리 얼굴을 인식해서 친구들과 인사도 해주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순봇이 노래도 들어주고 손 마사지를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순봇이랑 앞으로도 놀 거예요. 이용자 정서 지지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 순봇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 의식주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직접 만든 음식을 취약계층에 전하며 온기를 나눴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중마동 주민복지센터에서 지역 취약계층에 밑반찬을 나누는 2023년 소확밀 밑반찬 지원사업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끼니라는 뜻의 이 사업은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양시니어클럽,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이 연합한 네트워크 사업으로 1008회 광양시니어클럽 엄마손 밥상에서 직접 만든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그 생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이라든가 시청 다사랑에서 금전을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읍면동 보장협의체에서 솔선수범 해주셔서 우리 지역사회가 정말 따뜻한 복지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취약계층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소확밀 사업을 지속시키려고 평가회를 가지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광양시 사랑나는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결정해 주셨고 광양시청 다사랑회에서도 지정 기탁해 주셔서 이렇게 2년차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산 사정상 현재 12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서 6개 지역만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 지원 지역과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해결, 예방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법정기구로 더욱 촘촘한 복지그물망 역할을 하며 소외된 이웃에 온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윤주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관적 삶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5.9점으로 OECD 국가 중 뒤에서 세 번째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이 급증하고 자살률과 독거노인 비율도 증가했는데요.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느 때보다 서로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살펴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